어쨌든 먹는 약으로도 해보고 안 되고 주사로도 해보고 안 되고 그러면 수술입니다. 수술은 여러 종류의 수술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은 뼈를 긁어내. 이게 관절경으로 하는 거예요, 되게. 관절경으로. 이렇게 관절경으로 해서 카메라를 집어넣어 가지고 쭉 아까 이제 그 뼈의 뼈 부위에 뼈가 이제 이렇게 죽은 데가 있다. 이렇게 죽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관절경으로 째서 하는 게 아니라 관절경으로 막 긁어내요. 긁어낸 다음에 뼈에 구멍을 송송송송 뚫어내면 막 피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연골이 생겨요. 연골. 근데 뭐 아주 좋은 유리 연골이 아니라 섬유 연골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일반 연골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대체물이 되는 거죠. 그런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미세 골절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골수 자극술, 골수를 자극해갖고 연골을 이렇게 생성하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입니다. 전 세계 전국 어디를 가도 보편적으로 어떤 적당한 크기에 뭐 2cm, 1제곱센티미터, 1.5제곱센티미터 뭐 그런 크기가 다 나누는 게 있는데 처음에 시행되는 가장 많이 90% 정도의 환자에서 처음에 시행되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방법이에요. 골수 형성 자극술, 골연골 형성 자극술 맞죠? 그래서 미세 골절술이죠. 미세 골절술 그걸 합니다. 그 수술을 하면 그 수술을 하면 짧게는 2, 3주, 보통 3주, 길게는 뭐 4주 정도 디디면 안 돼요. 저는 보통 3주 있다가 살살 디디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안 좋은 위치면 한 4주, 괜찮은 위치면 3주. 일단 그 전에 이제 반기업스 했다가 붓기 빠지면 풀로그 이제 발목 운동을 하라고 하고 딛는 것만 좀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3주에서 4주 있다가. 물론 이 기간도 의사마다 좀 다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3, 4주 있다가 이제 걷기 시작을 하면 일반 보행만 하죠. 그다가 한두달 정도 있으면 이제 실내 자전거나 평지 자전거나 수영 같은 걸 하도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수술한 지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줄넘기라던가 가벼운 조깅 해도 되고,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축구, 농구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치료 과정은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한90% 정도의 환자에서 미세 절골술 관절경으로 하는 것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 무슨 재생세포, 줄기세포, 재생세포, 그리고 골연골 이식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이제 비싼 재료도 있죠. 한 400만 원 되는 재료도 있고, 아니면 무릎에서 연골하고 골을 떼가지고 죽은 거를 긁어낸 다음에 무릎이나 다른 데서 자기의 골 연골을 떼가지고 여기다 이식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건 피부를 좀 째서 이 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이 얘를 탁 노출을 시켜서 어디 있어? 얘를 부러뜨린 다음에 살 노출을 시켜서 아예 그냥 무릎에서 뗀골 연골 여기다가 병변 있던 데다가 박아버리는 거예요. 무릎에 있는 보편적으로는 무릎에서 많이 하는데 무릎에 있는 골 연골을 그 크기만큼 떼서 얘한테다가 이식을 해주는 거죠. 자기 거를. 요게 자가 골 연골 이식술입니다. 골 연골 이식술. 이것도 이제 다시 걷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뼈하고 연골 이식했으니까 보통 이제 4주에서 6주 있다가 이제 걸으라고 체중 부하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있네요. 이 뼈를 부러뜨려야 되고 또 무릎에서 또 흉터 무릎에 수술을 이제 한번더 해야 되는 게 물론 같은 날 하긴 하지만 무릎도 수술을 해야 된다는. 대신 얘는 원래 유리 연골로 대체가 되겠네요. 아까 때 골수 자극술은
섬유 연골로 대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연골이 아니라 약간 질이 낮은 연골로 대체가 된다고 했죠. 근데 얘는 똑같은 유리 연골로 대체가 되겠네요. 물론 이제 무릎하고 발목하고 연골 두께 자체가 틀려요. 무릎 연골은 되게 두껍고 발목은 연골이 좀 약간 얕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병원 방송 때문에 잠깐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거의 뭐 다 돼가는데 그래도 그냥 마저 녹화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골 연골 이식술 좀 돈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이게 그 무릎을 떼고 이식하는 장비가 좀 고가의 장비입니다. 고가의 장비고. 그런 이제 두 번째 수술 방법이 있고. 그래서 대개 이런 수술은 너무 무릎이 이제 연골이 사이즈가 크거나 결손 부위가 너무 크거나, 예, 결손 부위가 너무 크면 그 아까 골수 자극술이라고 했죠. 미세 골절술 제일 많이 한다는 수술. 그거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골절 사이즈가 좀 큰 분들한테는 두 번째 방법, 무릎 연골, 골 연골 이식하는 방법이, 예, 사용되거나, 또는 첫 번째 수술을 했어. 골수 자극술. 즉, 미세 골절술을 했는데, 3년, 5년 지나고 나서 증상이 재발을 했어요. 그런 경우, 왜냐면 연골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연골의 질이, 골수 자극술은. 그 환자들을 다시 수술을 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골수 자극술, 즉, 미세 골절술을 한 번 더 하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3, 4년, 4, 5년 있다 실패했으니까, 요거. 무릎 골 연골 이식술을 합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수술입니다. 또 다른 수술이 있어요. 아, 나 무릎 연골, 골 연골, 여기서 뼈까지 떼가지고 나 싫은데? 그래서 나온 게, 연골, 자가 연골, 배양 후 이식하는 수술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수 자극술하고 비슷하긴 한데 골수 자극술은 거기에서 이제 뼈에서 피가 나오면서 피떡이 생기면서 피떡이 선지처럼 이렇게 굳어서 그게 연골, 즉 섬유 연골로 대체되는 건데 골수 자극 아니 그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은 뭐냐면 무릎이 됐든 어디든 됐든 약간의 연골을 떼요. 연골을 뗀 다음에 그거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는 거야. 내 연골이 쪼까난 연골을 떼서 이만큼 배양을 하는 거죠. 그 배양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수술이 두 단계로 나눠져요. 아주 간단하게 살짝 국소마취해서 간단하게 연골을 떼는 수술을 한 4주에서 두 달 전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뗀 연골을 회사한테 맡겨. 그러면 그 연골을 4주, 6주, 8주 동안 이제 연골을 배양을 해요. 그럼 커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충분히 커진 다음에 다시 환자한테 수술을 합니다. 어떻게? 째서 하기도 하고 관절경으로 하기도 하는데 관절경으로 할 때 골수 자극술 즉 골수 자극술 즉 미세 절골술 예 그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그 위에다가 내가 스스로 배양한 내 연골로 배양한 그 연골을 딱 덮어주고 꿰매주는 거예요. 이것도 비싸겠죠. 왜? 내 연골을 회사에 맡겨갖고 키워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또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그게 자가 연골 배양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갖고 줄기세포 이식술하는 다 이제 새로운 테크닉이죠. 나온 지 그렇게 꽤 오래되지 않은 10년 이내에 된 새로운 테크닉이에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비용이 좀 듭니다. 많이 어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첫 번째 이게 뭔지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거골의 무혈성 괴사 또는 거골의 골 연골 병벌이 무엇이고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술은 거의 대부분 잠시만요. 네, 방송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겠더라? 주사 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도 해보고 그래도 이제 아픈 분들은 첫 번째로 거의 대부분의 90%의 환자들한테 적용하는 골수 자극술, 즉 미세 골절술, 뿡뿡뿡 구멍 뚫는 거예요. 그 관절경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직 흉터도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그걸 일단 해보는 거예요. 성공률도 한 90% 돼요. 적응증만 잘 맞으면 그런 수술을 합니다. 얼마간 못 건다고 했죠? 짧게는 2주인데 보통 3주, 4주 정도는 디디면 안 돼요. 발목은 움직일 수 있는데 딛는 거는 좀 천천히 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면, 3, 4주 지나면 일반 보행 가능하고, 그리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실내 자전거나 아니면 수영 같은 건 가능한데, 달리기 하거나 그런 거 하려면 두세 달 지나야 되고, 그리고 축구 농구 하려면 서너 달 지나야 되고, 뭐 그런 거, 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미세 절골술, 즉 골수 자극술은 뭐라고 그랬냐면 연골이 섬유연골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관절 연골보다 기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자마다 틀리지만 어떤 분들은 3년 간다, 어떤 분은 5년 간다, 어떤 분은 7년 간다, 어떤 분은 10년 간다, 조금씩 틀리긴 한데 어쨌든 오래 가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재발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예, 무릎에서 떼서 뼈하고 연골을 떼서 이식하는 수술을, 자가의 골 연골을 이식하는 수술을 한다고 했죠.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 원래 사이즈가 뭐 무효성 괴사된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에는 처음에 그 골수 자극술, 미세 골절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처음부터 이런 무릎에 있는 골 연골 이식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이 좀 든다고 그랬죠. 기구값이 일회용인데 기구값이 좀 비용이 듭니다. 그런 경우를 한,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절개해서 한다고 그랬죠. 관절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절개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것도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디디면 안 되는 거고, 부득이하게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불편감은 본인이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랬죠. 예. 연골, 자가 연골 배양 이식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두 단계로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국소마취에서 연골을 조금 떼서 그 다음에 그거를 4주, 6주, 8주 회사에 의뢰해서 배양을 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다 크면 그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연골을 그 괴사 부위, 거골 무효성 괴사 부위를 제거하고 이 배양한 연골을 덮어주는 수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배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4,500, 700 회사 그 병원마다 좀 틀려요. 수술비가.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줄기세포. 요즘 줄기세포도 많이 하잖아요. 자가 줄기세포 뭐 그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비용이 꽤 됩니다. 그럼 뭐 꽤 되나? 4,500 700, 800, 1000만원, 뭐 이렇게 재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운동이야 아까도 몇 주부터 걷고 몇 주부터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중요한 거, 처음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안 아프면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치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환자의 증상으로 치료의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연치 않게 엑스레이에서 발견된 거골 골연골 병변 또는 거골 무혈성 괴사, 그거는 건드는 게 아니고 그냥 내비로 두셔도 돼요. 평생 모르고 살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자주 뭐 접질른다는 느낌, 아니면 자주 통증이 생기는 느낌, 자주 발이 미끄러진다는 불편감이 생겨서 그게 거골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것이 거의 맞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예, 잠시만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